요리 단아와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요리. 곱하기 0.4 길이를 먼저 6cm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0.4 폭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칼 잘 든다. 오. 0.4cm 간격으로 썰어줍니다. 이 청포묵은 뭘로 만든 거예요? 청포도. 이거 저기잖아. 녹두의 전분으로 만든 거. 녹두를 싹 틔운 게 숙주잖아. 자, 이거를 끓는 물에 데쳐서 써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끓는 물에 데쳐서 써면은 이게 탄력이 없어가지고 흐물흐물해가지고 썰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썰고 나서 데칩니다. 자, 이거를 끓는 물에다가 넣어주세요. 넣고 데칠 때는 이 청포묵이 투명해질 때까지만 데쳐주세요. 자, 이렇게 하얗던 묵이 끓는 물에 들어가면 하얗게 돼요. 찬물에 건져주세요. 찬물에 헹군 거는 다시 건져서 데쳐진 청포묵은 참기름으로 이게 묵이니까 전분으로 만든 거니까 서로 둘러붙어요. 그래서 참기름 약간 그 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해주신 다음에 잘 섞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끓여서 미나리를 데쳐줍니다. 미나리는 이파리는 빼고요. 줄기만 가지고 해주세요. 자, 이때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주시고요. 미나리 줄기 부분만 넣어줍니다. 자, 다시 부드럽게 휘어지면 찬물에 헹궈서 미나리는 4에서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숙주는 거두절미 해주세요. 머리도 떼시고요.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줄기만 사용합니다.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고자 흰색, 녹색, 검정색 이런 색깔 조화를 맞추자 해갖고 나온 음식이 탕평채. 자, 숙주도 끓는 물에다가 데쳐주세요. 데쳐서 찬물에 헹군 다음에 자, 숙주도 데쳐서 찬물에 헹군 거를요 참기름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미나리 아까 데쳤죠? 4에서 5cm 정도 크기로 썰어서 또 한쪽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기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 이런 고기가 나오면 얘를 펼쳐서 요 방향으로 썰어야 고기 결대로 썰리면서 볶을 때 끊어지지가 않지. 이렇게 해서 고기 결대로. 자, 고기도 바늘기 채를 썰어줍니다. 자, 고기 이렇게 썰어가지고요. 자, 밑간 간장 다진 양념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마늘 다져주시고요. 다져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파도.
이렇게 파마늘 가져서 양념해 줄게요. 자, 간장. 설탕. 설탕은 간장에 반 넣어 주시고요. 참기름. 후추. 깨소금. 자, 이렇게 밑간 하시고요. 자, 간이 될 동안에 저희는 이제 지단을 붙일 거예요. 자, 지단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 흰자 노른자 분리해서. 자, 소금을 약간씩 넣어주세요. 알끈 있으면 알끈 걷어내시고요. 잘 풀어줍니다. 자, 계란은 잘 풀어서 거품이 나는 거는 거품을 걷어서. 자,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자, 지단 뒤집어 주시고요. 자, 흰자도 같이 붙여볼게요. 자, 지단 다 내면 키친타올에서 기름, 나머지 잔여 기름 빼주시고요.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른 김을 구워볼게요. 자, 이렇게 김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젖은 접시에다 놓으시면은 이게 왜 김이 젖어버리니까 반드시 마른 깨끗하게 물기가 없는 접시에다 올려서 보관하시고요. 굽고 나서도 그냥 접시에다가 그냥 올려놓으시면 물기가 닿을 수 있으니까 마른 접시 위에다가 보관을 잘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기를 볶아볼게요. 자, 고기가 다 볶아지면 이 아까 만들어놨던 재료들 있죠? 거기에다 같이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재료들을 무칠 때 초간장으로 무치는 거예요. 그냥 재료를 무쳐서 내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자, 이거 탕평채의 맛은 새콤달콤한 맛이거든요. 그래서 초간장을 만들 거예요. 자, 초간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장 하나 넣으시고요. 식초 하나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은 반 넣어주겠습니다. 초간장 만들어서요, 재료들을 넣고 한번 섞어주세요. 잘 섞어줍니다. 자, 청포묵 데친 거, 그 다음에 숙주 거두절미에서 데친 거, 그 다음에 미나리 줄기 데친 거, 고기 양념해서 볶은 거. 자, 이 재료들을 모두 어디다가 섞는다고요? 초간장. 초간장에 섞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접시에 담아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김 손으로 부셔서 사방 한 1cm 정도로 손으로 찢어주시면 되세요. 여기다가 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단 썰어 보겠습니다. 4cm로 해주시면 되세요. 양 끝을 잘라줍니다. 김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